다음은 우리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두레 사업단 장상기 PM으로부터 관광두레가 과연 무엇인지 그거부터 한 15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상기 팀장님이 정말 외강입니다. 내강이 아니고 외강이고, 이 외강이라는 뜻은 외롭지만 강한 남자입니다. 제가 그 중 5년 동안 보아온 느낌으로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표시를 잘 안 되고, 예, 강하게 지금 우리 관광들의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상기 PM을, PM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디님들도 오셨는데 남해 주민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피디님들이야 사업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오늘 새로 오신 또 남해 주민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관광들의 사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남해 2013년도에 처음 왔는데요.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마무리를 포럼 형태로 진행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귀엽구나. 네, 저희는, 그 사업 이름은 이제 관광두레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서브네임으로 주민이 만드는 지역명의 주만지라는 서브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 관광에 참여를 해서 관광 사업체를 만드는 그러한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새를 넣어주시네요, 뒤에서. 네, 사실 관광두레 사업이 나오게 된 계기는 기존에 있는 많은 관광 정책들이 사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제 그 정책 사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많은 관광 사업들이 보시다시피 사실 시설 조성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그만큼 유치를 해야 된다는 목표 아래 진행을 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이 시설을 조성을 한다 해서 정말 방문객이 많이 올까, 방문객들이 필요한 시설일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됐고요. 또한 방문객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까, 이러한 사실은 어떤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그 사례들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이마트도 가고 스타벅스도 가고 이제 여행객들의 어떤 그런 니즈에 맞는 시설들이 지역에 사실은 생각보다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의 관광객들이 그런 소비가 지역경제로 돌고 있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들의 사업의 사실 목표라 한다면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관광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 가능하다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관광도래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특성, 또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 니즈, 또 지금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셨지만 지역의 활동가로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그러한 미션 비전들이 정말 조합하기 힘들지만 이 세 가지가 잘 버무려져서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때 지역 관광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래 사업은 사실 총 3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피디님들이 사실 우수하게 활동을 해주셔서 2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년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차로 따질 수는 없지만 주민사업체 성장 단계로 보자면 1차년에는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역량 강화를 통해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창업한 주민사업체들은 지역에
또 다른 관광 사업체 또는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 안전 성장을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4, 5단계로 넘어가서는 그 주민사업체들이 원래적으로 갖고 있었던 지역 관광에 대한 문제들, 소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한 창업한 주민사업체들 간의 지역 통합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등 이러한 형태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관광들의 현황은 총 47개 지역에 193개의 주민사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1,347명의 주민들이 지역 관광의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3년 8월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6년간 총 64개의 주민사업체들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 PD님들과 주민사업체들이 열심히 창업에 대해서 매진을 한 동안 또 저희가 전국 단위 사업이다 보니 공동 협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으로는 관광도의 전국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연합하여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봄, 가을 여행 주간에 단순히 관광지 티켓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사업체들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뉴스레터 등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각지의 주민분들이 직접 같이 연합을 해서 여행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도 있고 또 지역 기념품, 또 식음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각 주민 사업체들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 사업체 등을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광도의 사업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